경기도는 창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는데요. 올해 진행된 창업 공모전에는 260개 팀이 지원할 만큼 열기가 뜨거웠다고 합니다. 결선 현장에 다녀온 경기북부 김태희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흉터 없이 상처를 아물게 하는 봉합기부터 유전자 정보 분석과 뇌공학 기술을 통해 우울증 등 정신 건강을 진단하는 서비스, 지하 매설관의 정확한 위치와 시공 정보를 알수 있는 시스템까지, 바이오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창업 아이템이 돋보입니다. 1등은 로봇 기술로 촬영 장비를 만드는 회사에 돌아갔습니다. 현재 그런 촬영하는 기법들이 조금 수동적이고 좀 위험한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전자동화시키고 더 안전하게 좋은 앵글을 찍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촬영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공모전에 참여한 260개 팀중 결선에 진출한 10개 팀이 열띤 발표와 질의응답을 이어갔습니다. 그중 전문가와 일반 청중평가단 점수를 합산해 상위 5개 팀이 상을 받았습니다. 심사 기준은 일단 이제 그 사업성에 있어 가지고 이게 시장 진입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 거기에서 시장 진입을 성공으로도 할수 있는가,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두고 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상한 팀은 최대 3천만 원 상금과 경기 벤처 창업지원센터 입주, 해외 진출 프로그램 참여 기회 등 각종 혜택을 받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올해 5년째 이런 행사를 하는데 그동안 4년 동안에 29개 기업을 발굴해서 169억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이 1년 매출이 110억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그 효과를 얻고 이런 젊은 아이디어가 실제 내 생활을 또 이롭게 하고 기업이 성장하는 그런 과정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창업 중심지로서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 창업, 재도전, 글로벌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기지TV 김태희입니다.